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저번에 민수님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저작권 너무 많이 침해하셔서 벌금 대신에 지금 홍보 영상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메일 보내드렸는데. 엥? 무슨? 그거 왜 받은 건데?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아. 자 촬영 들어갈게요.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유튜버 민수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은 아니 제가 뭐 유튜브 제 영상에서 막 저작권을 어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필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아니 뭐 아는 게 있어요. 다시 갈게요. 큐. 안녕하세요, 유튜버 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근데 이 저작 저작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킹작권이죠. 킹작권. 그 킹작권을 우리가 막 저작권을 어기면은 제가 막 정의의 철퇴를 막 맞고 그럴 건데 사실 오늘 저도 정의의 철퇴를 맞다시피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끌려와 있는 거긴 한. 아니, 민수 씨 제가 제대로 말했죠. 아니 그럼 아니 PD님 와서 일로 해봐요. 진짜 PD님 일로 와서 해봐요. 잘하시는지 제가 봅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작권 전문 PD님과 함께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PD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저작권이란 한 문장으로 짧게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불법 다운로드 등이 바로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저작권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작물은 사실 뭔가 약간 그 제 유행어 있잖아요. 유감이야. 이거 하는 것도 다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행위나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행위와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것들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 소설 등의 어문 저작물이 있으며 작곡, 작사 등의 음악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 사진이나 막 미술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로,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저작물로 포함이 됩니다. 민수 씨는 저번 영상에서 사진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을 도용하셨죠? 아, 왜 또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꺼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림 없는데? 시청자들에게 보여요. 지식재산권 안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저작권이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민수 씨, 저를 한번 공격해보세요. 에? 갑자기요? 이렇게 저작권은 민수 씨 같은 사람한테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저작권에 대해 좀 알아가시는 것 같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작권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듯한 이용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 이제 저작권 잘 지키실 거죠? 당연하죠. 못 믿었는데. 자 따라해봐요.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물. 지식재산권, 저작. 권, 저작. 이거 다시 배워야겠는데?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물.